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품어지는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즘에 우리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다. 100세 시대. 많이 들어보셨죠? 100세 시대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은데 안 좋아요. 그죠? 좋은데 안 좋아. 이게 아 그냥 죽기에는 좀 아쉬운데 계속 살기에는 좀 그래.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어. 인터넷 보니까 100세 시대 이랬는데 뭐라 그러냐면 죽음보다 뭐라고요? 무서운 거. 아 이게 죽기에는 좀 아쉬운데 또 살자니 좀 무서워.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인터넷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65세에 이제 진짜 직장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65세에 은퇴를 딱 한 거예요. 그 이제 아니 65세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좀 쉬고 싶잖아요. 은퇴해서 이제 쉬는 거야. 그래봤자 뭐 5년 10년이면 가겠지 했는데 몇 년을 살았냐면 무려 30년을 살았습니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아 생각보다 쉽게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일찍 가실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재승 권사님 아시겠죠? 아니 생각보다 이게 오래 산다니까. 오래 산다고 그래가지고 이분도 인터넷에서 이분도 아이 뭐 이러다가 가겄지 이래가지고 편안하게 살다가 몇 년을 갔냐면 30년을 간 거야. 그럼 몇 세예요? 65세에서 30년 지나면 95세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란 거야. 야 65세에 은퇴해가지고 30년이 지났더니 인생 3분의 1을 그냥 놓은 거예요. 인생 3분의 1을. 그래가지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95세에 어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렇게 가다가는 10년은 더 살 것 같아. 그래서 105세에는 후회하지 않으려고 어학 공부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몇 년 더 사셔야 돼요? 100세면 대부분 좀 뭐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대략 뭐 한 오래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앞으로 3분의 1은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어떤 책들이 유행하냐면 이런 책들이 유행해요. 꿈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늙지 않는다. 왜 늙는 거예요? 꿈이 없어서. 또 꿈이 있는 안대는 어떻게 된다고요? 늙지 않는다. 꿈이 있는 안에는 늙지 않는대요. 여러분 결국 늙는 거는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고 뭐가 없어서 늙는 거예요? 꿈이 없어서 늙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즘에 딱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상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내년이면 미국의 대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둘이서 지금 붙는데 한 명은 트럼프고 한 명은 바이든이잖아요. 나이가요 무려 77세 81세예요. 누가 돼도 현직 최고령 대통령이래요. 옛날 같았으면 진작에 갔지 하나님 앞에. 근데 요즘에 쉽게 안 가는 거는 둘째치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니 저 나이면 벌써 은퇴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노인인 것 같은데도 전 세계에서 가장 대단한 미국을 지금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77세 81세예요. 내년 대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꿈이 있으니까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어요. 아니 저 사람들만 특별합니까? 제가 인터넷 보니까요 80세에 지금 보디빌더 꿈을 꾸고 있는 할머니가 계세요. 몸 보세요 몸. 자, 우리 교회에서도 80세에 보디빌더 나올지 누가 알아요. 81세 할머니가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앱 만들다가 불편해가지고 앱을 만들어버렸어요. 물어봤더니 아이 컴퓨터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는데 불편해가지고 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거를 좀 그 앱 프로그래머한테 부탁을 했더니 300km가 돼가지고 너무 멀어서 만나기가 어렵더래. 그래가지고 그분한테요 그 전화로 이렇게 그 도움받아서 본인이 그냥 만들어서 앱 개발자가 됐어요. 81세에 핸드폰 만지기도 힘들어가지고 야 김 누구누구야 김똥개야 이리 와서 이거 좀 해달라 이러잖아요. 우리는 이걸 만들어버렸어요. 81세. 여러분 90세에 대학원 석사 학위를 땄습니다. 교수가 공부 좀 그만하라고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밤새 공부했대요. 왜냐하면 아유, 젊은이들보다 훨씬 많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학사 따는 게 만만치 않아요. 논문 쓰는 게. 이거를 90세에 땄대는 거예요. 90세. 92세에 마라톤 완주자예요. 매년 완주합니다. 제가 지금 마라톤 준비하고 있거든요. 10km 하고 있어요. 10km 준비. 10km 준비하는데도요. 만만치 않아요. 근데 완주면 42.195죠. 보니까는 대략 한 5시간, 6시간을 뛰신 거예요. 이분이. 몇 세에? 92세.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요. 늙을 수가 없어요. 왜냐?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지금 이분들보다 젊으신 분들은 지금 반성해야 돼. 92세보다 젊으신 분들 반성하셔야 된다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너무 많잖아요. 언제 갈 줄 알아. 이왕이면 꿈꾸면서 이왕이면 5년 10년 후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희망찬 하루를 살아가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매우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은 갈렙이 그랬죠.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게 45세 때였어요. 40년이 지나가지고 85세가 됐는데 모세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전히 강건하대. 40대나 80대나 비슷하니까 나는 여전히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그 헤브론, 특히 헤브론은요 거민들이 살아가지고 안거인들이었던 땅이었어요. 그거를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갈렙이 몇 살 때? 85세 때. 그러면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산지를 내게 달래는 거예요. 85세 때. 저는 우리 산정교회가 젊은 교회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비들, 어미들은 어떻게 해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계속 젊어져야 되죠. 여러분, 젊은 사람이 많다고 젊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꿈이 있을 때 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가 젊어지는 건요, 젊은이들이 들어와야지 젊어지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꿈을 품어야 젊어지는 거예요. 30, 40대가 있는데 꿈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모여있으면 그 비전 있겠습니까? 70대, 80대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이룰 게 많다고 기도하면서 애쓰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꿈꾸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거 아니겠어요?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돼 있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전에는 희망 없이 살았어. 희망 없이 아유 이러다가 가지 뭐. 이러다 뭐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뭐. 내가 모두 없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갑자기 뭐가 생기냐면 뭐가 하고 싶은 것들이 생겨.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자꾸 내 안에 품어지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나이도 이렇고 건강도 이렇고 환경도 이렇고 조건도 이런데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꿈꾸면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 이러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말도 안 되는 꿈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니까 좀 우리 산정교회는 저는 좀 말도 안 되는, 남들이 보면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꿈들을 좀 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 꿈도 못 꿔? 여러분들 같이 꾸자고요. 예? 같이 꾸자고. 우리 1년 동안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래도 많이 찾죠? 아, 이제 좀 앞에 앉아야 돼. 자리가 없어. 이제 새로 오려면. 그죠? 이제 자리 정리를 이제 어느덧 얼추 이제 잘해야 돼요. 어? 나다 싶으면 앞자리 앉으시라고. 어? 새로 오신 분들 자리 앉을 수 있게. 아, 이렇게 몇 년 가면 엘리베이터 있는데 가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 꿈도 못 꿔. 돈도 안 드는데 꿔야죠. 같이 꾸자고. 아, 어떻게 해야지 꿈을 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젊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는 없고. 그죠? 건강해야지. 건강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꿈들을 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 나이, 환경, 조건.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거 고려하면서 쓰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우리들 문제지.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맞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여기 나가실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꿈 하나씩 품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려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보니까 세 가지가 변해야 돼.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세 가지가 변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산정교회가 꿈 때문에 젊어지고 지금보다 더 놀랍게 부흥하려면 우리 모두가, 저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런 꿈들을 다 가지려면 세 가지가 다 함께 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가요, 뭐가 변해야 돼요? 기도가 변해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내 상황과 내 조건들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기도가 요만해져. 그렇죠?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난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천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저 양반 보면 뭔가 할 것 같으니 그렇게 해달라는 거야. 우리 김정순 성도님이 여기 저기 어제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이 똑똑하셔서 잘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높은 사람들 만나면은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중요하다고 얘기 좀 해달래 나한테. 왜냐하면 김정순 성도님은 안 될 것 같고 이천수 목사는 될 것 같거든.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 부탁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그렇게 해달라고. 아니 성도님이 하시면 되지. 유명해져가지고 뉴스에 나와서 우리나라가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젊은이들 역사 공부하시오 하시면 되잖아. 아멘. 여러분, 내 환경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요만해진다니까. 근데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보면 아니 알게 뭐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할렐루야. 없는 능력도 주시면서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변해야 된다고. 기도가 여러분 안에 품어지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고라자손이 그 압살롬 때문에 쳐들어와서 다윗과 함께 사람들과 피신을 하면서 도망갑니다. 아주 비참하게 도망가요. 상황을 보니까 이제 망했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제는 죽는 것밖에 안 남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삶의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도망가면서 없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환경을 보면 아이고 나 죽겠네 나 죽겠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내 영혼아 어째요 내가 낙심하고 어째요 내가 불안해야 하는가. 왜 지금 도망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뭘 둬라? 소망을 둬라. 지금 내가 건강이 이렇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 내 재정이 이렇고 내 여러 가지 문제가 이런데 그래서 자꾸 낙심이 되는데 야 이천수 목사야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환경과 조건이요?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마음만 먹으면요. 아니 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딱 점령해가 그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기서도 소망이 없는 거야. 야 거기 가니까 우리가 아무리 봐도 쳐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야 사람들이 너무 크고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 해가지고 싸워봤자 소용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야 여기 뭐하러 데리고 왔냐고 그냥 돌아가자고. 그랬더니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뭐라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엄청 크고 나는 엄청 뭐 작고 지금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니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싸움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쟤네들의 무기와 내 무기의 차이가 아니고 저 사람들의 조건과 내 조건들에 대한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니까요. 안 될 게 뭐가 있어. 아니 10년 후에 한 명의 권사님이 보디빌더 안 될 게 뭐가 있어. 아이 사랑합니다도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시는데 보디빌더쯤이야 알 게 뭐야. 알 게 뭐야 꿈도 못 꿔. 보디빌더 안 되더라도 일단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체육 권사님이 5년 후 10년 후에 마라톤 나간다고 하실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꿈도 못 꾸냐고. 꿈은 꿔야지. 등판에다가 산정 꽤 딱 쳐가지고 마라톤 딱 나가실지 누가 아냐고. 그렇게 될 거예요. 아 꿈도 못 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남들이 다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다 소용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그래요? 우린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근데 때로는 이 믿음이 잘 안 생길 때 있잖아. 여기서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 그죠? 이천수 목사 얼굴 딱 보니까 믿음 생기는 것 같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어때요? 또 달라지죠. 여기서 이천수 목사가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할 때는 그럴듯한 것 같고 막 아멘이 절로 나오는데 집에 딱 들어가서 설거지 할 때는 어때요? 기분이. 아유 주여 내 꼬라지가 무슨. 이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뭐래도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 믿음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천수 목사가 못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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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설거지하다가 아이고 주여 이런 마음 들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얼굴 제 얼굴에 딱 보니까 믿음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생긴 것만 좋아 보여요 제가. 근데 저도 아니 기도할 때 저도 그래. 저도 좋을 때는 좋은데 안 좋을 때는 왠지 안 될 것 같고 왠지 어려울 것 같고 아니 왠지 나만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나도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믿음을 가지고 쓰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아 이놈의 믿음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뭐래도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아이고 이왕 여기까지 데려온 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주님 그러면은 이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셔요? 도와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없어서 흔들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바뀌네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생긴 것 같은데 설거지 할 땐 또 달라지네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될 것 같고 왠지 꿈이 막 이루어질 것 같고 왠지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뭐가 변해야 돼요? 생각이 변해야 돼요. 생각이. 제가 이것도 참 좋아하는 말이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1년 전은 제가 좀 지났죠. 작년 초만 해도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 아 오늘 보니까는 막 아침부터 막 왁자지껄하더라고. 그죠? 교회가 생기가 있어. 막 좋죠?
한명 권사님 작년 1월 달만 해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알고 있지, 알고 있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들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아, 하셨겠지, 하셨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현이민이가 가끔 그런 얘기하더라고. 저기 쌍문역에 그 스타벅스 자리 있잖아요. 저거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지. 아유, 우리는 할 수가 없죠. 아, 우리가 어떻게 해. 근데 누가 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 권희숙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하, 목사님 이제 제가 하지 말까? 기도해 주셔야 돼. 우리 권희숙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셔야 돼. 권희숙 집사님이 하여튼간에 기도의 전도의 아주 용사가 되기로 결정하셨어요. 얼마나 좋아. 누가 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 하시면 돼요. 저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어요? 아, 하나님이 그런 소원 아무한테나 주시겠냐고. 이루시려고 주시는 거 아니겠냐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알 게 뭐야. 꿈도 못 꿔. 아멘. 꿈도 못 꿔. 집사님 선포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요셉이 형들한테 선포하니까는 뭐라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기도해 줬어요, 갖다 팔았어요. 아, 그렇다고 권인숙 집사님 팔면 안 돼.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안목이.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런 그림 제가 딱 갖다 드리면은 어떻게 가장 좋은 곳에다 그림 딱 붙일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제가 여기 뒤에다가 딱 붙이면은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목사님 좀! 자, 이 그림 얼마로 보여요? 이거 딱 보니까는 예서가 자다 말다 일어나가지고 그림 그리면 이 정도 그리겠죠?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낙서 같고 쓰레기 같지만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얼마 주고 사겠습니까? 3만원! 1억, 10억, 17억 더 올려야 돼, 더 올려야 돼. 50억 더 올려야 돼. 100억 더 올려야 돼. 200억 얼마? 470억이에요, 470억. 여러분, 그림에 안목이 있는 사람들 이 낙서 같은 것도 얼마에 산다고요? 470억. 자, 그 옆에 그림 보이시죠? 더 엉망진창처럼 보인 저 그림. 더 비싸. 얼마? 얼마예요? 자, 저거 우리 집에다 갖다 붙이겠다, 손. 여러분, 안목이 있으니까 저 낙서 같은 게 예술로 보이죠? 우리 안목이 없으니까 저거 뭘로 보여요? 낙서로 보이죠? 여러분,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좀 이렇게 볼까요? 자, 하나님의 안목을 한번 보십시다. 자, 주변 사람들. 자,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안목으로 보면은 뭐 별거 없어. 하나님의 안목을 보니까 어때요? 작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별 볼 일 없는 이천수 목사 같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권사 집사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다르게 보겠죠?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 아무 별 볼 일 없는 아이 같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모태전에서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성별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대.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민족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모태에서부터 선별했다는 거예요. 선별.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근데 진짜로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누구는 처음부터 알아봤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아봤어요. 처음부터. 예레미야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아이라서, 내가 별 볼 일 없어서, 내가 말할 줄도 모르고,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민족들에게 내가 전합니까? 말도 안 돼요. 하나님, 말도 안 된다 그랬거든. 말도 안 된다고. 근데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만 그래요? 기도원도 그러지? 얼마나 겁쟁이였어요? 미디안이 13년 동안 그렇게 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숨어서 밀타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지. 큰 용사래. 아니, 무슨 소리십니까? 내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없는 기도원인데 지금 무슨 큰 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큰 용사래. 여기 선정교회가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산과 작은 교회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건 모르는 거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만큼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꾸는 만큼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꿈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큰 용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미 여러 번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게 우리는 산정교회를 위한 산정교회 하지 말자 그랬어요. 이 시대를 좀 책임지자고. 고아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 불쌍한 저 자녀 세대들을 좀 책임지자고. 아니, 근데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해요? 누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 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처럼 기도가 변하고 지금처럼 안목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가면 그 꿈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조금씩 되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은요. 뭐가 변해야 돼요? 네, 삶이 변해야 돼요. 이런 설교하면 그래도 여기에서는 좀 가슴이 뛰면서 내가 좀 바뀌어야겠다. 내가 좀 꿈꾸면서 진짜 10년, 20년 후에는 좀 다르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 드세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이게 들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기 시작해야 돼요. 생각만 든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이 천수를 어떻게 볼까? 스스로 내가 바라보면서 그러니 이제는 내가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일들이요. 위대한 시작부터 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일들도 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작은 것들이 바뀌고 바뀌고 바뀌어가면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위대한 일을 위대한 것부터 시작하지 않는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책들을 쓰냐? 이런 책들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작은 시작의 힘. 에이, 저거 바뀐다고 뭐 인생이 바뀌겠어?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 작은 시작의 힘. 성공해 본 사람들이 성공의 길을 다 돌아보니까 정말 작은 것을 시작했더니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또 작은 승리의 법칙. 작은 것을 해내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단계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으니 나중에는요 처음엔 엄두도 나지 않은 것들을 어느덧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반복의 힘. 작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좋은 습관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니 인생이 달라지는 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다른 종교는 자신을 위한 종교가 많죠. 근데 기독교인은 절대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니까.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앉아있으면 뭔가 큰 착오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어쨌든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러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건 기독교인으로 안 맞아. 안 맞아. 특히 산정교회는 더 안 맞아요. 수도 없이 얘기할 거예요. 수도 없이. 아 그래도 나 하나 구원받아야지.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냐고 도대체가.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 구원시키고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아니 그럴 필요 뭐 있어. 나 하나 구원받을까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하러 날 날마다 치면서 복종시키면서 그 위험한 삶을 살아가. 근데 그러면 그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 구원받는 걸로 안 된다니까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죽는 그날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 전까지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할렐루야. 이재순 권사님 아시겠죠? 그러니까 건강하셔야 돼. 아멘. 내년에는 교회 뛰어오셔야 돼요. 아, 잘 걸으시더라고, 잘 걸으시더라고 아주. 이제 걷는 걸로 안 되잖아. 뛰어야지. 그죠? 네. 이재순 권사님 김치 떨어졌으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목사님 뛰어오셔야지. 나 하나만 구원받는 걸로 기독교인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린 계속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넘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아니 나 하나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해? 그래서 작은 것을 변화시키면서 달라지는 겁니다. 작은 것. 성경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 52일 동안에 그 완공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건 기적이야. 기적.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가지고 저거 고치려고 그 느헤미야가 가서 52일 만에 완공했다고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막 협박하고 난리를 치는데도 모든 것을 이겨내고 52일 만에 완공한 건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듣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뭐부터 시작했다고? 아, 우리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도 못해? 그죠? 기도를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갑자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52일 만에 이 성을 완공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다니까? 아니, 처음부터 알고 했겠어요? 모르고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슴에 품으면 이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일들부터 해가는 거예요. 작은 일. 할 수 없는 거 바라보면서 오, 엄두도 안 나 이러면 이럴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 작은 일 하니까 또 작은 일이 생기고 작은 일 하니까 또 작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이 얘기하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고 골리앗과 1대1로 싸우는데 처음부터 간 게 아니라고.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워봤더니 괜찮네, 싸워볼만 하네 하니까 왠지 골리앗도 싸울 것 같아서 싸워서 이길 것 같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때 지키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시지 않겠냐고 하면서 남들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돌멩이 세 개 들고 가잖아. 작은 것부터 괜히 하지도 못할 거 엄청난 거 큰 거 바라보면서 엄두도 나지 않는 이런 말 하지 말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 작은 것부터 작은 변화가 나중에 위대한 일들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바울이에요. 바울만한 위대한 선교사가 어디 있어요? 신약에 보면 사실 12명의 제자들보다 바울이 더 많은 일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었던 것은요 별거 아닙니다. 자신이 그 고향에서 이렇게 숨죽이고 살고 있는데 바나바가 와가지고 어느 날 안디옥 교회에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나랑 같이 사역하시죠. 사실 바울은 가기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고향 와가지고 숨어 사는 거거든요. 또 바울을 다 싫어했어요. 옛날에 바울이 한 짓이 있었거든. 예수님 제자들 잡으러 다녔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갈 때 무슨 생각 하겠어요? 거기 가면 나 안 좋아할걸? 이런 생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 거기 가면 나 반기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가봤자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바울은 그 작은 순종을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몰랐을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지. 근데 그 작은 것 별거 아닌 것 바울에겐 별거 아니죠. 왜냐하면 다수하고 안디옥하고 멀지도 않아요. 안디옥 가서 거기서 사역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래서 원했든 원치 않든 어쨌든 선교를 나가게 되면서 바울의 인생은 제대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이 얘기 하려면 정말 많아요. 할 게.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작은 일들부터 시작해요. 그 일로부터 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절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어버이주일이잖아요. 저는 어버이주일 자녀에게 잘하십시오. 이거 우리 저번 주에 했잖아. 그렇죠? 어버이주일 저와 여러분이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1단은 엘리베이터 세대의 꿈을 꾸고 2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또 이루실 꿈들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꿈을 꾸시고 그래서 그 꿈을 가슴에 품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목을 갖춘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위해 작은 것부터 시작하죠. 작은 것. 기도부터 내 삶의 작은 문제들부터 해결해 가자고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부터 해가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이 산정길을 하나님께서 놀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이거 하나 이거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98세의 마라톤 달리기 선수입니다. 달리기 선수 원래 치과 의사였대요. 75세까지 근데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멀리뛰기도 98세 멀리뛰기 금메달까지 땄어요. 선수가 한 명이었거든요. 혼자 출전해가지고 금메달 땄어요. 은메달은 없어. 근데 98세에 멀리뛰기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을 바라보면서 아니 저분도 저렇게 하는데 야 나도 이제부터라도 5년 후 10년 후를 위해 내가 정말 바뀐 인생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 좀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나이 때문에 망설인 적 없으십니까? 아니면 뭐 때를 놓쳤다라는 이유로 포기한 적은 없으신지요? 자, 아마 이 얘기를 좀 들으면 부끄러워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분, 95세에 200m 달리기 신기록에 도전한 한 남자입니다. 스위스에 살고 있는 찰스 유스터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그렇게 도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올해로 95세. 하지만 여느 젊은 사람 못지않게 건강한 몸을 자랑하는 찰스 유스터 씨는 특별한 도전을 계획합니다. 바로 95세 이상 2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에 도전하는 건데요. 수많은 운동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육상 단거리에 도전하신 거죠? One of the main reasons was this, that in old age you lose your strength, lose power, and above all, you lose your muscle mass. Now, if you look at the physique of a sprinter, shall we say 100 or 200 meters, they all have an enormous amount of muscle. So I thought that that might be one way to keep or build
muscle mass. The motivation for me is twofold. First of all, I want to show that old age can be fantastic, wonderful, enormous, beautiful, stupendous, amazing, and that it is possible you could have a beach body at the age of 90 and turn the heads of the 60, of the 70-year-old girls on the beach. I think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realize is that you can learn something new at any age. And one of the reasons why I started running was to show that one can start something completely new. 그의 도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출발 신호와 함께 찰스가 전력 질주합니다. 그를 응원하는 박수 소리는 이내 함성으로 바뀌고 드디어 결승점에 도착합니다. 그의 기록은 55초 48. 기존의 세계 기록을 2.4초 앞당긴 세계 신기록입니다. 이제 그는 명실공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인 달리기 선수가 됐습니다. I want to continue what I am doing. I want to change the world. I want to make people realize that old age could be one of the most enjoyable, profitable, wonderful parts of one's life. 저희 이런 교회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다 뭐 노년기, 뭐 고령화 뭐 이렇게 되면서 교회들도 지금 많이 초고령화로 넘어가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그것과 상관없이 꿈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이 때문에, 건강 때문에, 뭐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위축되는 일들이 우리 선정교회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정교회 오시면 연세 드신 분들도 젊게 살 수 있는 교회로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도 다 꿈이 있어서 어르신들도 다 하나님 앞에 꿈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라고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몫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